한국 전도사 정덕희가 자신의 근황을 공개한다. 15일 오후 방송되는 TV조선 건강한 참견에 출연하는 정덕희는 자신의 일상을 소개한다. 이날 방송에서 정덕희는 자신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그가 명상을 하는 모습, 평소 정덕희의 식습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덕희는 명상을 하며 아직도 화장실 갈 수 있게 기능을 갖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라며 장을 향한 말을 전하기도 해 이목을 끈다. 이 과정에서 정덕희가 살고 있는 집 내부 등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덕희의 올해 나이는 67세다. 그의 직업은 시인 겸 방송인이다. 정덕희는 과거 교수로도 활동했고 현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근황을 전하고 있다. 행복 전도사로 불리기도 하는 정덕희는 과거 남편과 결혼해 슬아의 딸을 자녀로 두기도 했다. 그는 방송을 통해 딸의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MBN 자략방에 출연하는 정덕희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근황을 전하게 된다. 이날 방송에서 정덕희는 딸의 건강 고민을 함께 해결하려 하는 모습 등을 보여주게 된다. 이와 함께 정덕희의 나이와 자녀 남편 등 가족 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험회사 판매원을 거쳐 스타 강사로 성공하기까지, 스타 강사 방송인 뿐만 아니라 시인, 수필가, 대학 교수로도 활동하기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졌던 그녀이다. 충청남도 예산 출신 고향 정덕희 학력 예산여자고등학교 졸업 이후 고려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까지 수많은 대학교 강단에 섰다. 열두 남매 중 11번째로 태어난 뒤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늘나라로 떠났던 아버지의 빈자리를 시작으로 살기 위한 생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었다던 아픈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 부잣집 아들인 남편과 결혼했었지만 시댁의 모진 멸시와 연이은 사업 실패로 다시 한번 이를 악물고 직접 도전하고 해내야 했었다고 한다. 너무나도 힘들었던 생활고로 꿈을 내려놓고 취직해 일을 하던 중 같은 회사에서 명문대 석사에 200평이 넘는 대저택에서 사는 부잣집 아들이면서도 자신을 좋아했던 7살 연상의 남편을 만났다고 한다. 그녀는 남편은 백마탄 왕자였었지만 선비처럼 생활력이 없었어요. 시댁에서는 수준 차이 나는 저를 좋게 대해주지를 않았었고 결국 시댁을 나와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다짐했었죠. 라고 결혼 생활을 회상한다. 보험회사 판매원을 시작으로 스타 강사가 되기까지 치열했던 노력 속에서도 남편은 의처증으로 더욱 힘들게 하기도 해 수없이 이혼을 고민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그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을 때마다 결혼 초 남편에게 썼던 시들을 보며 그 시절로 돌아가려 노력하며 살았어요 다고 한다. 2007년 8월 신정아 학력위조 사건으로 시작된 사건의 여파는 정덕희에게까지 이어졌다. 그녀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어디 가서 대학 나왔다고 한 적이 없었고 어딜 가나 가방끈이 짧았는데 이렇게 됐다고 말하고 다녔었는데 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 번 돌아선 사람들의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일어서기까지 마음고생이 심했었다며 눈물을 흘렸던 정덕희였다. 정덕희의 나이는 올해 67세이다. 배우자 남편 이영덕, 슬아 이승필, 이승민, 일남 일녀 자녀가 있다. 15년 넘게 살고 있다며 방송에서 공개해 화제를 모았었던 정덕희 집 서울 서초구 자택 또한 화제이다. 건강한 집에서는 아름다운 미모, 건강미를 자랑하는 행복전도사 정덕희, 이승민 모녀가 출연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방송에서 정덕희는 나무 평상 위에 앉아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주무르며 끊임없는 자신과의 대화를 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 타임을 선보였다. 정덕희는 1956년 2월 10일생으로 올해 나이 67세로 고향은 충청남도 예산 출신이다. 학교 학력은 충청남도 예산여자고등학교 졸업, 방송통신대 국어국문학과 중퇴이고 직업은 시인, 수필가, 대학 교수이다. 가족관계로는 남편은 공개되지 않았고 아들 이승필, 딸 이승민이 있다. 정덕희는 과거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고생했고 이혼을 수도 없이 꿈꿨다고 밝힌 바 있다. 정덕희 모녀는 눈을 감고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의 장점들을 알려주고 있다. 앞서 정덕희가 과거 힘들었던 시절을 고백했다. 행복의 원천을 묻자 정덕희는 긍정과 감사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어제 추웠으면 더 춥지 않은 걸 감사하다. 그러면? 행복하다라고 답했다. 그런 정덕희도 실어증에 걸릴 정도로 시련을 겪었다고 한다. 정덕희는 삶이 나를 내버려 두나. 부잣집에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선비다, 돈과는 상관없다. 떨어져야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 어르신들이 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남편이 경제력이 없으니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털어놓았다. 이어 내가 눈치가 빠른 여자이니 말을 안 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잘하는 여자가 말을 안 했다. 화장실에서 많이 울었다. 8년 만에 내가 홀로서기를 해야겠구나 했다. 내가 나와 내 가정을 일으켜 세워야겠다 해서 집을 나왔다. 갈 데가 없어 계단 밑에서 8개월 산 적 있다. 딸과 내가 바로 문 눕고 비스듬히 누워야 했다라며 힘든 시절을 고백했다. 그러면서도 그때도 울지 않았다. 전기포트에 콩나물국을 끓여 먹으면서 소꿉장난 하는 것 같지 않냐 했다라고 했다. 딸 이승민은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 안 했다. 너무 재밌었다. 엄마가 날 그렇게 만들어준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 밥을 해먹을 데가 없어 커피포트에 콩나물국을 끓여먹는다고 생각하면 슬프지 않냐. 그런데 장난감으로 엄마와 매일 놀이를 했다고 생각했다. 그런 상황인지는 커서 알게 됐다라며 어머니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정덕희는 아이들에게 한 번도 우울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아름다운 기억만 가슴에 남기고 아픈 기억은 남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승민은 엄마가 되고 보니 이면에서 느껴지는 엄마가 겪은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 한다. 원동력은 항상 우리라고 말했다라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한편 정덕희는 서울 서초구 자택을 공개한 바 있다. 유럽의 어느 집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주택이었고 집안에는 벽난로가 있었고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다. 2층에 서재와 감성이 돋보이는 인테리어가 눈에 띄었다. 방송에서 정덕희는 딸의 건강 고민을 함께 해결하려 하는 모습 등을 보여주게 된다. 이와 함께 정덕희의 나이와 자녀 남편 등 가족 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험회사 판매원을 거쳐 스타 강사로 성공하기까지 스타 강사 방송인 뿐만 아니라 시인, 수필가 대학 교수로도 활동하기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졌던 그녀이다. 충청남도 예산 출신 고향 정덕희 학력 예산여자고등학교 졸업 이후 고려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까지 수많은 대학교 강단에 섰다. 열두 남매 중 11번째로 태어난 뒤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늘나라로 떠났던 아버지의 빈자리를 시작으로 살기 위한 생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었다던 아픈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 부잣집 아들인 남편과 결혼했었지만 시댁의 모진 멸시와 연이은 사업 실패로 다시 한번 이를 악물고 직접 도전하고 해내야 했었다고 한다. 너무나도 힘들었던 생활고로 꿈을 내려놓고 취직해 일을 하던 중 같은 회사에서 명문대 석사에 200평이 넘는 대저택에서 사는 부잣집 아들이면서도 자신을 좋아했던 7살 연상의 남편을 만났다고 한다. 그녀는 남편은 백마탄 왕자였었지만 선비처럼 생활력이 없었어요. 시댁에서는 수준 차이 나는 저를 좋게 대해주지를 않았었고 결국 시댁을 나와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다짐했었죠. 라고 결혼 생활을 회상한다. 보험회사 판매원을 시작으로 스타 강사가 되기까지 치열했던 노력 속에서도 남편은 애 처증으로 더욱 힘들게 하기도 해 수없이 이혼을 고민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그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을 때마다 결혼 초 남편에게 썼던 시들을 보며 그 시절로 돌아가려 노력하며 살았어요 다고 한다. 2007년 8월 신정아 학력위조 사건으로 시작된 사건의 여파는 정덕희에게까지 이어졌다. 그녀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어디 가서 대학 나왔다고 한 적이 없었고 어딜 가나 가방끈이 짧았는데 이렇게 됐다고 말하고 다녔었는데 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 번 돌아선 사람들의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일어서기까지 마음고생이 심했었다며 눈물을 흘렸던 정덕희였다. 정덕희의 나이는 올해 67세이다. 배우자 남편 이영덕 쓰라 이승필 이승민 일남 일녀 자녀가 있다. 15년 넘게 살고 있다며 방송에서 공개해 화제를 모았었던 정덕희 집 서울 서초구 자택 또한 화제이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